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4일자 실시간 주식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방송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잘 운영하는지 보시면서 참고하실 부분 있으면 참고하는 방송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개인 일정상 저번 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매매하는 거니까 오늘 또좀잘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42달러를 저점을 찍고 지금 약 47달러 권역까지 한 5포인트 정도 지금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또 2시에 일찍 새벽 2시에 일찍 종료된다고 하니 그것 참고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자, 먼저 이렇게 보시면 자, 5일선이 약 46달러 권역이고요. 그리고 60일이 48.30 여기 라인이죠. 자, 위쪽으로 만약에 반등을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자, 볼린저 밴드 상단 인근에서 저항이 좀 예상되긴 한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하단은 5일선보다 좀 위에 이게 추세선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46.40 정도 라인. 여기 밴드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오늘 좀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피보나치 조정대에 의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고점 42.22에서 저점 라인 42.05 라인에서 반등할 때 어느 정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라인을 꺼보면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이 정확하겠죠? 좀 전에 보니까 좀 이상해서 다시 수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대략 하락폭의 50% 지점 지금 반등을 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섣불은 전환 예상하지 않고 고점에서 약간 밀리는 듯 하나 계속 좀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방금 매치되는 부분을 제가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보시면, 1봉에 보면, 이렇게 제가 피보나치 껐죠. 자, 반등할 때, 자, 382, 50, 618 지점이거든요. 47.13 찍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여기 얼마 찍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47.13 찍었죠. 제가 11년 동안에 피보나치 이거 적용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차트를 복기를 많이 해보시면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에서 수도하지 않습니까? 50% 권역, 반등한 권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보나치도 한번 잘 응용을 하면 많이 도움 됩니다. 참고를 좀 하십시오. 피보나치 제가 설명 길게는 안 드리는데 주식 기초 강의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많이 도움 됩니다. 자, 제가 원래 8시에 방송 오픈하는데, 오늘은 좀 빨리 열었습니다. 빨리 열었고, 지금 움직임이 별로 그렇게 원활하게 많지 않죠? 시간대가 아직까지 많이 움직일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천천히, 오늘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저는 한 30분 정도 지켜보거든요? 자, 그것을 지켜보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계속 쳐다보면 지지와 저항에 대한 확신이 좀더 생깁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 타운하우스님,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자, 리딩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지금 매매를 할 것인가, 추세선들을 꺾고 있고요, 지지 저항을 꺾고 있으니까, 커피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거기에서 도움되는 부분 있으면, 찾아가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도 한번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 제가 1분봉, 5분봉, 30분봉, 60분봉, 그리고 또 오른쪽에 모니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봉을 제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5분봉 큰 차트 하나 켜놓고 그 다음에 1봉을 열어놨는데요.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입니다. 여기만 보셔도 이평선이 막 이제 정배열로 돌리려고는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막 뒤섞여 있죠. 자, 위쪽에는 고점이 자꾸 이렇게 낮춰지고 있고, 여기가 아까 피보나치 42달러에서 52달러의 절반 정도, 5포인트 상승한 42.13 라인이 피보나치 50% 조정대인데 그게 딱 맞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하고 동시 아프리카 TV 동시 송출을 중인데, 만약에 나중에 버벅거리게 되면 아프리카를 종료를 할 예정이니까 제가 방송 완전 끝날 때는 항상 인사를 드리고 끝내니까 혹시나 중간에 방송이 종료되면 유튜브에 닥터케이TV 검색하셔서 넘어오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아직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자, 46.77달러와 47달러 권역에서 이렇게 좀 행보를 하다가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많이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타운님은 크루드 오일 매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매수 사자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의 투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임이, 지금은 좀 움직임이 크게 없지만 나중에 한 10시쯤 되면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지면서 특히 내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오일 재고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11시 반인데요. 오후. 그때 되면 상당히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 실전 경험을 좀 해놓지 않으시면 상당히 크게 손실 볼수 있으니까 꼭
모의 투자 연습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지저항선이 너무 많이 꺼져 있어서 눈에 잘안 들어오실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기 고점을 형성했으니까, 이번엔 피보나치 좀 전에 꺼봤는데요. 자, 여기 42.05에서 47.13까지 반등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정받으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어디가 또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인가? 봤을 때 45.24, 그 다음에 44달러. 44.68달러, 그 다음에 44.07달러, 여기 인근인데, 여기 보시면 상승하던 추세선, 자, 상단 V고, 의미 있는 가격대니까 나중에 이렇게 표해 놓으시면 나중에 또 참고 될 겁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